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은 아니에요. 한보열 작가 같은 경우는 중국 청도에서 전시를 했어요. 그 전시에서 판매된 그림들의 판매 수익금이 중국의 심장병 아이들을 위해서 그 기금이 쓰여졌어요. 한 6년 넘게 함께하는 시각장애인 밴드 팀이 있어요. 공영방송에서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장애라는 딱지를 떼고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해서 보여드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신나게 놀아요. 장애인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. 다름에서 시작되는 예술이라고요. 휠체어 타신 분들의 눈높이가 우리하고는 달라요.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색깔을 모르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있어요. 그 다름이 있어서 그 다름의 표현들이 감동으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다름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. 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로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디자인합니다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네, 저 역시 감사합니다.